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양띠 양력 9월, 네, 나이별 총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양띠 분들은 참 어지나 부인이죠. 네, 여자나 남자나 마음이 착하시고 여리시고 뭐 버릴 게 없습니다. 나 성격, 욱하는 성격이 내가 좌우를 한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기복이. 이 양띠들 자체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만 심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컨트롤해서 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양력 9월달 굉장히 좋습니다. 자, 91년생 신미생 양띠 34살. 뭔가 계약서, 문서 이런 거가 발동이 된다. 9월달에는 못했던 거. 그러니까는 뭘 새로 뭐 취직을 한다든가 계약서를 쓴다든가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9월달에는 이 문서에 아주 작성을, 그다음 계약하는 건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이런 계약하는 게 그게 9월달에 다 만사형통이다 이래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 뭐 조금 양띠들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는 편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애인이 있으면 미리 저 결혼은 조금 미뤄두고 혼인신고 먼저 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참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9년생 김희생 46세. 9월 달에는 조금 미비하다, 조금 모자른다. 성과가 이룰 수 없다, 조금 부족하다. 다음 달로 기약하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언가가 조금 답답한 일이 좀 계속해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47세가 되면은 성주운을 받잖아요. 근데 미리 이 성주운을 미리 받는 분 계셔요. 46세에. 왜 그러냐 그러면 생일달로서부터 이게 틀려집니다. 내가 양띠의 9월달이다 8월달이다 그런 분들은 생일달로 인해서 내가 미리 받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일달 관계없이 내가 또 미리 앞당겨서 성주 대운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성주 대운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받고 가시면 어떤 현상이에요? 금전, 재물, 문서, 건강, 그 다음에 내가 대들보로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 걸로 만들고 가면은 빨라지죠. 시간 끌 거 없고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미리 받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9월 달에 조금 미비하고 조금 모자르니까 이런 분들 얼렁얼렁 네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7년생 정미생 58세. 네, 올해 경사스러운 일도 굉장히 많죠. 58세 9월 달도 경사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뜻하지 않는 금전이 재물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이제 뜻하지 않는 내가 바래지도 않았던 어떤 금전의 여유가 들어와서 아 정말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9월달은 금전의 문이 열렸다, 네 재물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십시오. 건강은 뭐냐 그러면은 뭐 요즘에 뭐 누구나 다 있는 병인데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이에요. 밑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자궁, 자궁에 문제가 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혹이 생긴다든가 뭔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크게 부풀리지 마시고 네 작을 때 빨리 가셔서 진찰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5년생 을미생 70세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음으로 양으로 인덕도 없지 내가 살면서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롭다, 외롭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인동살이 있는 분이고요. 살이 많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끼가 많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9월 달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고생을 이제 차츰차츰 이제 말년으로 내가 말년으로 조금 좋아지니까 네 어때요? 복이 좀 생기겠죠 이제 조금씩 뭐 인덕 없는 거는 할 수 없어요. 네 인덕 없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고 내가 업장이 많다. 업소멸을 많이 해야 된다. 이 70살 양띠들은 업소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업소멸, 업장 그런 거를 자꾸 막 소멸해서 가시면은 나한테 플러스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좋은 일들이. 네. 없던 복도 들어오고, 없던 뭔가가 들어오죠. 이제 금전, 재물. 뭐 이런 걸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너무 많아가지고 흘러서 넘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할 시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네. 그러나 질병을 항상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0살 을미생들이. 그 질병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네. 케어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양띠에 대해서 9월 운세를 봐드렸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